여러분, 세상에 날 위한 건 너 하나였어. 창수와 상진보다 그건 기니까 네. 수와 진으로 하자. 내가 1조고 걔가 19조인가 그랬는데 제가 20번을 뽑았어요. 지도 20번 뽑았어요. 영광행을 이제 보고 있다가 방담성 사장님한테 왜 저 친구들 빨리 스카우트 안 하냐고 빨리 불러라고 그래서 혼내려고 쫓아가갔어요. 왜 토요일 일요일마다 사라지니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합류를 했는데 파초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노래가 됐는데요. 그것도 가사 때문이 아닐까. 이 가사에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우리 이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은 무슨 역이 있죠? 홍대. 그 홍대역 지나서 상수 합정. 합정역이죠. 합정역에 몇 번 출구가 있죠? 합정역 5번 출구. 그 가사 누가 썼습니까? 이건우. 제 친구예요. 근데 이 건우가 파초 가사를 쓸 때 네. 명동성당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3일 동안 죽치고 앉아가지고 저희들 보면서 쓴 가사가 파초예요. 그래서 이건우 작사가도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말로 꽂으라 그러면 두 곡을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초, 그 다음에 종이야. 종이야. 그거는 저기 전영록 선배의 노래지만은 거기에 사연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사 쓰는 사람이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초하고 그 노래에 대한 애착이 좀 심하더라고요. 네. 그저 아까 오는데도 야, 저 5분 주고 저거. 이건우 선생님께서 아주 굉장한 그 노랫말을 많이 쓰셨잖아요. 엄청 예. 그 많은 노랫말 중에서도 유독 파초에 대한 그 감성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좋아하는 듯한 감정이 굉장히 좀 강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돼서 또 굳이 또 기타를 갖고 계시니까 네, 파초를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짧게. 네.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들판에 불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섰어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듯 파초의 꿈을 아오. 여기까지. 짧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 하셨네요. 아직 뒤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도 좀. 너무 좋습니다. 예, 뭐 노랫말도 좋고 또 우리 이건우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셔서 그런 건지 더 노래가 와 닿는 것 같아요. 가사가. 예. 파초가 혹시 무슨 뜻이에요? 파초가 현존하는 식물 중에서 네. 파초과라는 나무가 잎이 가장 큰 나무과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스콜 현상도 있고 얼마나 햇빛도 뜨겁고 그래요. 그럴 때 이 파초과 나무 큰 나무 잎이
그늘이 되어주고 또 비가 내리면 비를 막아도 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봉사하고 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느낌의 마음으로 아, 그 따뜻한 네. 마음이 포함되어 있군요. 그 나무가 네. 하는 역할을 이제 곡으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뻐요. 많은 분들이 아세요. 수화진화라면은 많은 분들한테 노래를 통해서 심장병, 부리돋기 공연을 많이 하는 그런 가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뭐 또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제일 큰 계기는 이제 그 상진이가 먼저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토마스란 친구인데 그 친구와 같이 명동성당 그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끝나고 나서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왜 이런 걸 얘기도 안 하고 하냐 잘못하면은 너 계약 위반으로 너 큰일 나는데 했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 부산에 그 김미카엘라 소년의 김옥희 수녀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심장병계 대모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활동하는 심장병 돕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 막내 여동생도 심장병으로 앓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3살 때. 그래서 이제 그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이거 일단 상의를 드리고 하려면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사무실 가서 이제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만은 처음에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앰프하고 이걸 사주시면서 그리고 진작에 얘기를 해줘. 왜? 이게 나쁜 일도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베 마리아 불렸던 김승득, 승득이 형이 같은 이제 라이브 하는 쪽에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보고 야 너 쌍둥이고 노래도 괜찮으니까 심장병 애들 위해서 노래 한번 해라 해가지고 그때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심장병 자선 공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노래를 하는데 앞에 우리 이제 심장병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도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 뭐 가지고 싶니? 했는데 이제 고민형이 갖고 싶다. 근데 왜 또 그 많은 것 중에서 고민형이냐 했는데 곰은 늘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이다 보니까 이게 뛰지도 못하고 늘 고통이 호흡도 그렇고 이게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웃고 있는 고민형이 애들에게는 너무 너무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형을 선물하기 위해서 공연을 또 아주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곰 인형 엄청 사다 날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진정서를 알게 되고 게다가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데뷔도 했잖아요. 데뷔도 했는데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이걸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왜냐면 약속이니까. 그리고 방송이 조금 나가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심장병 애들이 직접 그 부모님들이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어린애들을 치료를 하게 됐는데 치료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단 먼저 수술을 시켜요. 빚이 남잖아. 이제 그 빚 갚기 위해서 다시 또 공연을 하고. 저는 예전에 10여 년 전에 뭐 명동성당에서도 그렇게 부리돋기 공연을 하셨지만은 저는 그 서해안 화성휴게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휴게소에서 보셨을 거예요. 망향 휴게소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휴게소에서 공연을 했던 이유는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휴게소에서 봤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한국도로공사 저희들이 그때 한국도로공사의 홍보대사였어요. 그리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구세군하고 저희들이 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있는 심장병 애들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행사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월이, 그 2년의 계약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각 지자체나 이제 어떤 행사 단체에 있으면 연락이 오면 거기에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곳 같으면 저희들이 가서 무료로 공연도 해드리고 그 공연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또 우리 부르 소외계층들에게 또 도네이션하고 기부도 네,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요즘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1980년대 시작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활동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수아진과 사랑 나누기. 사랑 더하기. 사랑 더하기. 네. 수아진의 사랑 더하기. 제가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나눠 갖고 싶어가지고. 사랑. 예. 요 배지가 저희들 그 법인 배지예요. 아. 예. 혹시나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재능도 있으니까. 예. 아, 그러니까 재능 기부 엄청 많이 봐요. 사회를. 저희 사무실이 그 인천에 있는데 네. 인천 부평으로 자주 오신대요. 자주 가니까, 예. 부평에서 저희들이 네. 자주 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약속하세요. 저도 그 아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약속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대한민국 재능기부 왕으로서 뭐 노래는 아니겠지만 사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 사회가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마이크 들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인연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사랑하고 우리 안상수 씨가 갖고 있는 그 사랑하고 더한다면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그 따뜻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 그렇죠. 정성이 아마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꺼이 달려가도록 필요하죠. 하겠습니다. 필요하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필요를 할 거예요. 네.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래도 이 달려오셨던 원동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하고 약속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과 약속. 왜냐면 인터뷰 했을 때도 분명히 아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뭐 제가 노래할 수 있는 때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이요? 약속해놓고 네. 그걸 중간에 아웃시켜버리면은 그거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창진이와 제가 약속한 거는 저희들이 노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생겨난 게 정말 많아요. 정말 소외 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우리 상진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의 힘 중에 비록 하나지만은 불씨가 안 꺼지려면은 내 혼자쯤 하면 그게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하나라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해서 아궁에 큰 불을 지펴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제목은 내 하나라도. 예, 그 약속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꼭 따뜻한 마음 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오시면은 네. 제일 먼저 제가 반겨드리겠습니다. 반겨드리고 저 재능 기부 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서 계속 재능기부에 대한 뜻을 갖다가 더 이렇게 어필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약속을 지켰다 하는 네. 부분을 확실하게 또.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 그 사람 우리 스태프분들도 더 하실 거죠? 더 하신 예, 다 좀 다 더 하신다고. 예, 저기 한 분만 지금 주무시네요. 지금 매니저분만. 예. 고생 엄청 하죠. 엄청 많이 하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도 같이 갔다 왔고. 12명의 이제 보호자까지 합하면은 관계자까지 하면 26명이에요. 한 기수가. 그러니까 지금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전에 그 재작년에 수술 받을 때나 작년에 수술 받을 때나 다 모였는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 친구들하고 1박 하면서 또 이렇게 애들이 엄청 크거든요. 금방 자라요. 그 애들하고 또 이렇게 마음도 다시 주고받고.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갔던 영상을 봤거든요. 예.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면 한번 같이 가시죠. 저요? 갈 수 있죠.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한테 그 따뜻한 배려를 전해준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 해요.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누굴 도와주겠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 코가 석자야라는 소리를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해오신다는 게 쉽진 않았던데. 쉬워요. 아, 쉽군요. 하다 보면 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상진이가 내년에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을. 상진이가 아, 그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년 아, 그 사람이 2탄으로 우즈베 같이 가죠. 가서 네. 애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도 이렇게 찍고
우리 상진이하고의 어떤 방송도 좀 하고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와이트 라이프 우리 국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가서 아, 그 사람 특별판으로 만들어 와서 방송에 많이 내보내면은 또 전국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동참을 그렇죠.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아, 이렇게 쉽군요. 이렇게 쉬운 걸 몰랐어요. 네, 생명을 그 다룬다는 게 특히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겪어보시길 바라요. 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정말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라져갈 애들이 다시 우리 곁에 와 있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정말 겪어보셔야 돼요. 겪어보시면 하던 일 절대 못 멈춥니다. 정말 정말 살아가는 가치가 그냥 딱 와요. 같이 갑시다. 여권을 다시 만들면 되나요? 예. 하여튼 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가수로서 노래하는 또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노래라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노래는 그 사람의 사실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춤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죠. 그 노래를 통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진짜 손에 손잡고 같이 날아가는 그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래로서 아직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저 혼자만 노래로 죽으라고 불러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저희들 산안법인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많은 회원들과 같이 같이죠. 같이라는 단어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아진의 사랑다하기라는 네. 법이네요. 아니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이 아마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막 연락 많이 갈 거예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진의 사랑다하기 사이트 들어오면 다 나와 있어요. 네. 저희들 하는 일이 그게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100% 정보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또 지금도 또 해야 될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같이 해주시면은 같이 예 같이 해주셔야 같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렇죠. 그 가치가 더 높아지죠. 네. 예. 전화 계속 올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뭐 영원인에게 새벽 아침 파초로 인기 승승장구 계속 잘 가셨어요. 그러다가 동생분이 또 괴한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괴한이라는 그거보다 괴한은 괴한이죠. 네. 근데 그때가 89년 1월 1일이에요. 새해 첫날이었어요. 예, 새해 첫날인데 동생이 이제 친구들하고 후배들 만나러 간다고 한강을 한 거죠. 그게 지금의 그때는 고수부지라 그랬죠. 그 당시에 라이트도 없었어요. 그쪽에 여기도 한강변에 한복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있어 보였는가 봐요. 바로 보면 절대 있어 보이질 않는데. 시끄럽게.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리를 친 거죠. 그래서 쓰러졌는데 동생이 운동을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 많이 해놔가지고 이렇게 자꾸 뻘떡뻘떡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게 계속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저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고 경비 아저씨가 여기 쫓아 내려가지고 봤더만 이제 그렇게 됐죠. 그 바람에 이제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사실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휴가가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들이 심장병 애들 연결해 주던 병원이었어요. 근데 세브란스 하고 했으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저 존이라는 가수가 당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휴가 갔다 보니 헬기 타고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직접 뇌수술 이렇게 하고 했죠. 그 바람에 참 18년을 그 머리 때문에
활동을 못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때 이 방황 갈등 이렇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8년 만에 앨범을 다시 내긴 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동생으로 봤을 때는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이게 다 끝나는 거니까 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거죠. 아픔이 없는 세상. 좋았죠. 정말 울면서 동생이 녹음을 마치고 나오면서 울었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막 이게 히트를 치든 안 치든지 사실 차이가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죠. 근데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였으니까. 근데 3개월 후에 또 사단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폐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진단은 폐암으로 나왔어요. 7.5cm짜리 종양이 있었다 그래. 또 난리 났죠. 그래서 준비했던 것도 다 활동도 못하고 접고. 그래서 이제 그때 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폐절개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도 왜 지만 이런 시련을 자꾸 당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또 그런 아픔도 있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근데 많은 또 수아진 팬들 분들이 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우리 동생분 건강을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빨리 뭐 완쾌하셔서 예전의 그 모습 수아진으로 다시 꼭 와 주시기를. 기대를 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격 키워드 토크 수아진의 안상수 씨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인생 그래프 시작합니다. 인생사와 사용지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아진의 안상수 씨의 인생 그래프를 저희가 지금 그려볼 텐데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죠? 약간은 그려져 있죠. 네, 그럼 약간 그려져 있는 거를 한번 대범하게 한번 과감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10대 때부터 한번 좀 가볼게요. 저는 10대 때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아, 보셨네요. 예, 요렇게 시작을 할게요. 네, 굿. 요렇게 시작을 할게요. 예, 요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대륙궁을 만드셨네요. 그렇죠, 대륙궁 200m. 네, 이거 딱 좋네요. 예, 10대 때는 왜 굿이었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같은 해에 같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살았지만은 가장 어머니와 형제들이 희망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살 때예요. 그러니까 행복했었죠. 그 가족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때 10대는 그런 사랑이 네. 가족들한테 팽배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그리고 희망이 있었고 우리 크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로 이제 20대까지 그렸으니까 군대에 있어서 30대에 떨어진 이유가 우리 상진이 다쳤을 때 이때는 상진이와 저도 둘 다 같이 슬럼프였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승점이 없을까 하는 그런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운이 여기까지인가 제 인생에 가장 안 좋았던 게 30대,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싹 올라갑니다. 네. 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들하고 같은 느낌과 같은 마음을 줄 수 있었던. 여기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 이제 뭐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 설계하시면 되고, 저는 의외로 그 30, 40대 이때가 더 히트라고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인기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쨌든 이 침체라는 거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해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인기라는 거는 사실 제가 혼자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혼자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풍족함과 그런 모습이 결코 행복하다는 느끼진 않아요. 저 혼자 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옆이 같이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잘 돼야 서로 만나더라도 서로 웃고 대화하고 네. 즐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기도 많이 이때 이제 영원히 내게로 이렇게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얻었지만 실질적인 제 마음은 좀 많이 떨어졌죠. 왜? 옆에 있어야 될 동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이때도 그 지금은 더 좋은 게 다 이렇게 같은 동네에 뭉쳐서 살아요. 그래서 한 발짝만 떼면은 야 오늘 저녁 먹을까? 다 모이고 또 조카들 뭐 생일이다 그래야 야 얘를 다 모여 네. 또 다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이 편해야 내가 나가서 뭘 해드려도 그렇죠. 가와만사성이죠.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느끼는 게 역시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네. 네. 사람이 있어야 그게 인간답게 살지 않을까. 오늘 저 하나 잘 건지신 거예요. 예, 아주 잘 걸렸고요. 잘 건지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 프로 나오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억의 사진 한 장 착각 좀 찍을게요. 예, 제가 하나 드렸다면 우리 이거 I love you라 하거든요. I love you. I love you.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아진, 앙상수 함께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슬이 되어 나의 모습을 적신다. 우리들이 만나는 날은 안개가 낀 이른 새벽같이